안녕, 미나TV의 유민이다. 오늘은 동화 속으로 빠져 들어갈 건데요. 우리 동화 속으로 빠져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동화 속으로 빵빵 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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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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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여기가 장명소가 맞나? 모르겠네. 친구들 아무튼 여기가 장명소인데 저기다 장명소. 저기로 장명소로 가자. 구리구리 민나 민나요. 여기 맞나 보다.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 민나! 안녕하세요. 저희 민나, 민나, 유민, 유나. 장명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이름을 바꾸시러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민나, 민나, 유민, 유나 장명소 맞나요? 여기, 여기에서 저 이름 좀 바꾸러 왔는데요. 이름을 바꿀게요.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 이름은 유민이에요. 유민이라.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오셨네. 그렇군요. 유민. 그럼, 유민 말고, 유박동구 어떠시나요? 에?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은 놀림을 더 받을 것 같고 똥이 들어가서 이상하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을까요? 정리가 안 되시는 것 보다 제 일단 성함을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상하고 촌스러워. 이름이 닉네임이세요? 네, 이름이 닉네임입니다. 뭐 불평 없으시죠? 자, 이제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다시 한번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해봐요. 어때요? 이제 유미 씨 새로운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미. 이건 어떠신가요? 이유발람이야. 어떠시나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노래같이 너무 긴 사막 아닌가요? 그런 걸로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왜요? 불평이 있으신가요? 제조가 일라시조자 아닌데요? 여기서 나가야 해. 이게 뭐야? 으앙. 이게 싫으신가? 가셨네. 다음에 유라디아라고 지을 걸 그랬나?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나라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원업을 해줄게요. 그러면 친구들 안녕!